안녕하세요. 오늘 조물조물 송편 모양 비누 만들기를 함께할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보내드린 꾸러미 잘 받으셨죠? 같이 한번 꾸러미 열어볼까요? 자, 꾸러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먼저 상자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명서랑 키트 상품이 들어있어요. 자, 키트 상품을 열어보시면 다섯 가지 비누 베이스가 있고요. 글리세린, 스윗 아몬드, 오렌지 오일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 상자랑 유산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준비된 유산지를 펼치시고 여기다 비누 베이스를 먼저 하나 풀어볼게요. 액상 재료인 글리세린, 스윗 아몬드, 오렌지 오일을 꺼낼게요.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비누 베이스가 다섯 덩어리가 있는데 이 다섯 덩어리를 하나로 합쳐서 송편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비누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주물거리시면 다 부서질 수가 있어서 얘네는 손 안에서 손 열기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주물주물 해주고 또 하나 주물주물 해주세요. 이 비누 클레이는 체온을 따뜻한 체온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물주물 해주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섯 덩어리가 다 이게 주물주물이 되셨으면 이걸 합쳐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 손이 작은 친구들은 조금 더 나눠서 반죽하셔도 괜찮아요. 주물주물 하다가 좀 부드러워지면 손으로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눌러주셨으면 여기 안에 보습제로 좋은 글리세린이랑 아몬드 오일을 넣어줄게요. 글리세린 한 방울, 스윗 아몬드 한 방울, 그리고 천연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향을 낼 거예요. 이번에 준비한 건 오렌지 향인 오렌지 오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두 방울 정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셔도 돼요. 이렇게 액상 재료가 들어가서 좀 더 말캉말캉해졌어요. 아까처럼 한 번 더 잘 스며들게 눌러주시고 자, 말랑말랑해졌으면 둥글게 빚어줄게요. 이렇게 송편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송편 모양은 뭐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걸 좀 납작하게 한 다음에 끝부분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하시다가 이렇게 금이 좀 가고 하면 글리세린을 좀 넣어서 하셔도 되고 물을 약간 묻혀도 돼요. 대신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거품이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묻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송편이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른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저는 이 색깔로 마카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아까처럼 반죽을 주물주물 하고요. 자, 핑크색도 주물주물. 저는 노란색 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노란색 크림, 노란색도 주물주물.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 색을 섞으실 때는 지저분해지 않게 손을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글리세린을 한 방울 넣어주고, 이 남은 오일도 한 방울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향도 주물주물. 아주 부드러운 반죽이 될 때까지 주물주물 해주세요. 크림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크림 부분을 만들어주고 위에 꽃글을 만들어줄게요. 여기도 글리세린 넣고 이 라멘도 넣고 오렌지 오일을 넣을게요. 동글동글해서 마카롱의 꽃글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라색도 또 아까처럼 글리세린 페이 다몬드 잘 섞이도록 반죽해 줄게요. 마카롱 모양 같은 걸 만드실 때는 도구가 있으시면 옆면을 이쑤시개 같은 걸로 콕콕콕콕 찍어서 마카롱 느낌을 좀 더 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크림 부분을 약간 말아둔 것처럼 손톱을 이용해서 콕콕콕콕 찍어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송편들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쿠키나 마카롱이나 트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색 송편을 만들었어요. 이런 완성을 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말리신 다음에 봉투에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비누를 쓰셔야지 너무 바로 쓰시면 말랑말랑해서 비누가 쉽게 뭉거질 수 있으니까, 자, 하루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포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비닐포장이 다 된 통편 비누를 박스에 담아 볼게요. 케이스를 여시고 비누를 하나하나 담아주세요. 이렇게 다 담으시고 슬라이드 케이스를 닫아주시고요. 준비된 스티커로 박스 안에 붙여주실게요. 바로 박스에 붙이셔도 되고 리본을 묶은 다음에 그 위에 붙이셔도 돼요. 준비된 끈으로 리본을 묶어주세요.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누 만들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만든 비누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되세요.